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둑TV 캐스터 이유민이고요. 여기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바둑TV의 아들 이어록동이라고 합니다. 바둑TV 아들 됐어요? 네, 그렇죠. 언제부터요? 네. 아, 뭐 예전부터 저의 출생 비밀 잘 모르시나 아, 보죠. 진짜 부모님이 바둑TV예요? 아, 네. 몰랐네요. 네. 제가 그 바둑TV의 숨겨진 아들 프로비다 이어록동이라고 합니다. TV에서 몇번 얼굴을 비춘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어 덕둥이라고 하셨죠? 네. 네, 이름도 특이하고,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그렇죠. 없어서, 아직은 좀 베일에 가려놓고, 이따가 네. 사람,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올때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제 소개는 이제 그 축구선수 가레스 베일에 이제 맡겨놓고요. 아, 베일. 요즘 좀 먹튀 논란이 좀 베일. 있거든요. 아, 진짜. 네. 아, 베일. 이유민 캐스터 옆에 분은 프로분이신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아, 이런 거 정도는 좀 풀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정도는 좀 풀어드려야죠. 아, 네. 어씨. 아, 얘가 근데 제가 오늘 참, 아, 방송이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좀 드립이, 애매해요. 웃긴데, 웃어도 될지 좀 애매한. 네, 약간 좀 핸드 드립 이런 아,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아, 진짜. 이 웃기가 너무 억울한 드립이에요. 진짜 사실. 뭔지 모르겠어. 항상 마음을 긴장하셔야 돼요. 네. 네. 아. 아니면 뭐 이렇게 아 등심. 등심. 아, 등심. 등심. 안심인가 등심인가 잘 모르겠다고. 네, 저는 아뭐 부채살 이런 것도 좋고요. 아, 잊을만 하지. 아, 아. 근데 부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부장님이, 아, 이거 비서 아닌가요? 아, 이거 부채잖아요, 부채살. 네. 이거 혹시 낙하산인가요? 이거 부장님 싫다고. 아, 진짜 같은 내일 잘릴 것 같아요. 바로 잘릴 것 같아요. 아, 진짜. 누구냐? 잠시만요. 전화가. 아, 전화가.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전화하신 분. 죄송합니다. 근데 좀 이제 따로 이게 강좌가 나오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 이제 또 이렇게 강, 싸우지가 아, 않고. 네. 아, 강좌 노리냐고요? 네. 아, 쉬는 강좌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자, 뭐 여기까지 그냥 필연이고요. 그냥 수습만 그냥 눈 대중으로 보세요. 그냥 네. 뭐 수습만 이게 여러분 이런 행만 이제 알아두면 좋아요. 이런 이렇게 행만. 들여다보는 거요? 네. 오. 약간 이게 좀 뭐랄까요? 좀 고수 냄새 나는 네. 그 이제 야채 말고요. 약간 좀 고수에게 좀 티를 낼수 있는 그런 아. 행만입니다. 난 백이 이렇게 봐주는 것 자체로는 좀 이득이죠. 약간 베트남 스타일. 아, 약간 좀, 네, 베트남 약간 스타일로. 베트남 네, 약간 스타일. 쌀국수. 네. 약간 좀 라이 스타일로. 네. 아, 큰일 났다, 이건 좀 진짜. 이득이죠, 그쵸? 모양이. 아, 갑자기 설레나요, 이렇게 혹시? 뭔가 좀그 설렘이 있는데. 아, 우리 좀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와도 되나요? 설레임이요? 네. 진짜. 밀크쉐이크로. 아, 이걸 맞췄어, 내가. 아. 혹시 뭐 커피 맛으로. 설레임 커피 맛이요? 네. 아, 왜요? 아닙니다. 진짜 이걸 맞춘 내 인생이 레전드네요. 아, 일단 뭐 실차 한번 볼게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만, 네. 네, 실차 한번 넘어가죠. 보시죠. 아, 잠깐만. 그 나영 프로가 별명 있나요? 아, 전잘 모르겠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영 프로 별명 저도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방금. 지금 바둑TV 부장님이 앞에 계신데. 너무 좋아하세요. 빙그레였죠, 회사가? 네. 빙그레 웃으시네요. 아빠 여러분 빙그레 웃고 계시죠? 잠깐만. 마이크 죄송해요. 아, 여러분. 어떡해요. 어떡하죠? 너무, 아, 네. 너무, 네. 이런 해설입니다. 오늘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뭐, 방송 마음에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내일도 방송하거든요. 많이 챙겨봐 주세요. 약간 흐름. 아, 즐기는. 박자. 네, 아, 나오면 이제 딱 박자가. 들으면은 그러니까 랩으로 치면 딱 약간 좀 되니까. 플로우. 비트, 여, 비트. 오늘 어때? 네, 약간 이런 네. 플로우라 보시면 돼요. 아, 약간 오케이, 이런 거. 오케이. 네. 괜찮다. 약간 이런 거는 플로우라 보시면 돼요. 네. 약간 래퍼들이 막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좀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래퍼들이 약간. 네. 일어나요? 약간. 그래, 그런 상황이에요. 네, 한마디 네. 조언 좀 해주세요. 조언이요? 네, 방송 선배로서. 방송 선배. 네. 끼가 저보다 많잖아요. 아, 혹시 그 끼라는 그 네. 뭐 기니스 에? 에? 아, 아, 진짜. 그런 리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좀 한국말 요즘 좀 못해. 네. 한국말 어려워요. 감사해요. 에 영어 미국 살다가 왔어? 미국 살다 왔어요? 저요? 공부만 했다면서요? 아 그 자 방금 못 알아들어서. 네 아 이런 선생님입니다. 네. 어 되게 이쪽으로 오세요. 오시죠. 우와. 아 근데 진짜 와 빛이 나. 진짜 빛이 나. 야 방송 나네. 와 언니 화면이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아, 여기 그... 여기 너무 화면인데. 야 너무 나도 나도 오늘 솔직히 말해서 눈을 못 뜨겠어요. 눈 잘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너무 고마워. 눈이 심장할 것 같아. 눈 잘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아, 선글라스 챙겨올 거랬어요. 우와 류캐다. 아, 오늘 이제 방송 데뷔를 본격적으로. 아 지금 유린입니다. 유린이. 아 유린이 제가 봤을 때 오늘 회식을 좀 유린들이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 맞죠? 아 근데 아 너무 다 아시겠지만 저도 1시간 30분짜리 영상이 43분같이 느껴져요. 너무 뻥튀기가 심한데. 아 그래도 제가 뻥튀겼다며. 아 알겠습니다. 뻥 부었습니다. 네 갈까요? 밋밋하다고요? 밋밋하죠 이거는. 살짝 되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뭐라 그러죠? 좀 간이 좀 안 돼 있는 느낌? 아 우르사가 필요한가요? 우르사요? 혹시 음식에 우르사가 드세요? 죄송해요. 아 취향이 좀 특이하세요. 네. 혹시 우르사로 간을 하시는 거 아니죠? 아 말해주세요. 무슨 뜻이죠? 캐터톡으로. 아, 제발 너무가. 알겠습니다. 이유미 캐스터님이 저 망했어요. 여기 이상하다고요? 아니 제가 이유미 캐스터님이 약간 취향이 특이해요. 아 망했어. 음식에 우르사를 넣어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간 얘기하길래. 아 좀 간에 좀 더 좋나요? 아니 너가 어제 우르사 얘기했잖아 간 얘기. 아 그렇게 좀 간에 맞추시군요. 아, 우르사로. 그냥 넘어가 제발. 찰덕한. 아 죄송합니다. 아. 육회 배려 놓으셨네. 아 시작할게요. 네. 아니, 이건, 아니 근데 넘었다고 하자마자 지금 다음 나가고 있어. 나가지 마세요. 아 왜 나가요. 아, 나가지 마. 아 저도 집에 갑니다 이러면. 진짜 티티네 티티. 아 티티는 약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티티는. 네 티티. 그 트와이스 아시죠? 티티 노래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예요 티티. 아 전영준님이 드립을 참으시니 100명이 넘네요. 아 드립이 더 안 됐나 보다. 아니야 자신감을 가져. 방학 때 좀 심할 수를 써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는 우리 못 보는 건가 봐. 자 일단 오늘 둥프로가 오기 전에 약간 컨셉을 잔학계로 잡아야겠다고 했는데. 잔학계요? 네. 아, 잔학계나 잔학계인가요? 둥깡 고고. 아 새우깡 먹어요 그냥. 이런 게 다 빠져나갔구나. 아 그런가 봐요. 지금 100명 안 돼요 지금. 아 열명 나갔어. 아, 일단 실전 보시죠. 네. 굉장히 중립적인. 네 대한민국 정치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부를 응원한다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네 국회에서 스쿼트 왔으면 좋긴 하겠네요. 뭔 소리예요? 네? 아 네 어쨌든. 네. 뭐 연금 혜택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아 뭐야. 요즘 좀 제가 노후준비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요즘 코로나 너무 걱정이 많아요 정말. 아 그러니까요 빨리 이게 끝나야 되는데. 뭐 메론 네.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네. 아 코로나도 걱정인데 아 네. 저는 지금 제일 큰일 났어요. 등프로한테 아재 개그가 얼마가지고 코로나보다 전염률이 너무 높아요. 아까 드루아드루아님이 이제 아재 개그는 약도 없다고 해서 큰일 났다고 하셨었는데 그러게요. 네. 저 이제 시한부인가 봐요. 방송 아, 인생.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것도 백신 해놨네요. 큰일 났어요. 아 자 그러면은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아시죠? 아 그거 해야죠. 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안녕. 네, 지인분한테 많이 홍보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아, 뵙겠습니다. 다음엔 좋아요와 구독 꼭 다 눌러 놓은 네. 상태로 보는 걸로 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좋은 드립으로 네.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